자, 모기입니다. 모기입니다. 팔이 아니에요. 모기였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거 고데기를 안 해서 그런진 몰라도 엄청 사자머리 같이 돼버렸네요. 프로 10.5인치 비교 간단히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. 막 엄청 상세 스펙으로 들어가진 않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한번 보고 이세 개의 제품 모두 애플 펜슬 1세대 같이 쓰잖아요.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하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사셨는데 뭐지? 이렇게 무게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죠? 분명 에어가 더 큰데 무게가 조금 묵직한 느낌? 얘는 넓어서 그런가? 아이패드 프로 이 제품은 469g이고요. 아이패드 에어가 456g. 그래서 에어가 조금 더 가볍습니다. 두께는 6.1mm로 두개다 같아요. 홈 버튼 있는 거 똑같고요. 뭐 당연히 화면 인치가 똑같고 크기도 똑같으니까 핑크빛이 나는 로즈골드 색상이잖아요. 좀 느낌이. 그래서 저는 골드 색상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. 이렇게 다르고요. 자, 미니는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인데 조금 더 어두운 다크다크한 색상입니다. 카메라 부분은 미니랑 에어는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. 이렇게 살짝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. 근데 저한테는 약간 정말 정말 조금 아주 조금 느껴지거든요. 끊기는 듯한 이렇게 그런 게 느껴지긴 합니다. 학교에서 필기하거나 캘리그라피 할 때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, 여러분. 미니 한번 써볼까요? 미니 한 손에 들어와요. 한 손에 이렇게 손이 크니까. 메모장 같은 느낌이네요. 이걸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살짝 답답할 것 같은데 이제 프로는 엄청 스무스하게 바로 내가 펜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면 에어는 거기에 가까운 느낌이었어요. 미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? 이 패드로 내가 뭘 하고 있구나 확실히 느껴집니다. 약간 디지털 느낌이 확확 나죠? 지연율 보이시나요? 완전 판박이. 그래서 아이패드 미니로도 충분히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. 핸드폰보다는 확실히 크잖아요. 게임하기 참 좋을 것 같아요. 프로는 가격이 많이 좀 부담스럽거든요. 펜을 위주로 쓰시려고 하는데 프로는 부담스럽다. 에어 사셔도 충분히 잘 쓰실 것 같습니다. 크기도 똑같잖아요. 프로 3세대로 가면은 이것보다 훨씬 큰 11인치도 있고 12.9인치도 있긴 하지만 10.5인치도 정말 괜찮거든요. 나쁘지 않아요. 너무 크면 12.9인치 같은 경우는 엄청 뒤딱커가지고 너무 연약해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이 정도면은 정말 부담스럽지 않게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